공기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만 제가 없어질 때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기 같다고 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자기가 아까 이제 회장님은 얘기하다가 잘 됐어요? 꼬였어? 아니? 꼬였어. 꼬였죠? 그럼 내가 이거는 예측했을까 모르겠는데 그 김승혜 친구? 승태. 승태. 아 죄송해요. 승태 학생이 이야기 하실 때 김승태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얘기한 것 중에 기억 남는 걸 한마디씩. 일단 종혁이 같은 친구에는 종혁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난 이게 기억이 난다. 이거 종혁이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험적인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모험이 키워드로 남고 성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장님 같은 게 이제 딱 오는 단어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에서 이제 학생에 관련해서 이건 기억이 남고 그래서 이제 성훈이의 키워드는 이제 회장님. 그리고 이제 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공기보다는 그 해군, 특전사 약간 이런 쪽으로 저는 부사관 이런 쪽으로 더 느낌이 와닿거든요. 네. 공기. 자 그러면 중문 중에는 어떤 걸 누구 말이죠? 저는 민석 승태 얘기 좀 연습을 본다는데 신나훈 씨한테는 개개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 완벽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각각 미래는 신경을 좀 더 쓸 수 있어요. 그런 거 외에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. 성인 1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비교해 성과가 있어? 성적은 아닌데요.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내 긍변이랑 긍변 아래쪽 길에 쓸리통이 좀 부족해가지고 쓸리통이 많이 쌓이는 걸 많이 어떻게 생각해? 쓰레기를 그러면 새들이 버리고 말이야 저 멀리에 있는 염소가 버리고 그랬나? 어? 쓰레기통을 100만 개 만든다고 해 버리는 사람 죽는 사람 따르면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? 그쵸? 내 집에 있는 쓰레기는 밖으로 내던지면서 쓰레기 문제 해결될까? 이런 걸 갖고 응식이라고 하는 거야. 시험 볼 때는 쓰레기는 버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던져버린다. 이해가 됐죠? 그 쓰레기통에 대한 건 내가 많이 만드는 대로 늘 클게요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? 장수? 장수인가요? 장수. 응? 장수. 장수. 응? 그래, 상수. 개념이 중요해.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깜짝 놀랐어. 인생에 있어서는 뭐야? 인생은 관계식 들어가냐? 1 더하기 2 더하기 X는 5. 그럼 X는 얼마일까요? 그럼 보시라면 1 더하기 2 더하기 X는 5. X는 얼마? 2요. 2? 어렵나? 아니죠. 근데 이러한 아까 단어를 그런 걸 쓸 것 같아. 변수. 변수라면 이 변수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제 사회 나가기도 하고 대학 가기도 하죠. 예? 거들합니다. 단어를 해야 되잖아? 그럼 끝내죠. 여기 뭐 정용할까? 정용과 정용이 뭐 정용인가? 정용이 뭐야? 정용? 단어를 해서. 자, 들어오세요.
상황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가르쳐 후대 사람들에게 올바른 시간을 신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려 부탁드립니다. 일단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이제 마주칠 수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시거든요. 유니콘 본 기분이라 신기했고 시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면접식으로 진행된 얘기다 보니까 저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즐겁게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약간 이런 상황에도 떨지 않는 그런 약간 강심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도 떨지 않고 시장님이랑 좋은 얘기,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. 저. 그럼 김경 학생하고 또 하나 누구 한 명 있어? 안녕. 결석했어? 네. 다른 데는 몇 명이 남학생들이? 밤마다 다른데. 네. 여기가 제일 많아? 남학생이? 아니, 제일 적어. 제일 적어? 그럼 김경 학생께 질문하겠습니다. 난 소위 각 연령층에 어울려서 정하는 소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. 이런 거예요. 자기의 감정까지 싫어서 말할 게 뭐 있냐. 이게 가장 잘생기고 멋진 분이 우리 할머니야. 그렇지 않아? 아, 좋아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.